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투자의 공식 채널의 임종윤 앵커입니다. 투자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모토, 방향성은 이겁니다. 투자하시는데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또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미국 시장이나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처지는 모습 보이고 있다 보니까 투자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에 쥐어주는 그런 투자, 이런 컨셉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과 투자하실 때 있어서 좋은 어떤 정보들, 팁들, 여러 가지 어떤 투자 방법들, 전략들, 좋은 어떤 전문가분들 모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로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좋아요, 또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순서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기대가 많이 있는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뭐 대표적인 존재시죠? 아마 충분히 누군지 연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박순혁 작가님 모시고 오늘 저희 투자의 공식 채널 첫 순서를 좀 열어볼까 합니다. 작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방송에 이렇게 작가님 직접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첫 방송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작가님하고 이제 뭐 방송도 하고 말씀 듣고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투자의 공식에서는 작가님께서 조금 더 투자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뭐 물론 2차 전지 얘기만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박순혁 작가님이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분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또는 뎁스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최근의 상황부터 좀 보면 올라가는 듯하다, 또 내려가는 듯하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당선 가능성,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러다가 또 테슬라의 실적이 또 괜찮게 나오면서 또 반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하고, 참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요즘에 2차 전지 쪽그 종목들은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이제 그 접근하실 때 이제 명확하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접근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투자의 관점에 접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의 관점에 접근이 있는데, 투자의 관점은 이제 적정 주가를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서 적정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통해 갖고 먼저 산출한 다음에, 그쵸? 예, 그 가치하고 현재 가격하고의 이제 괴리를 활용해서 적정 그 가치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현저하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사서 이제 들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 3년 들고 와야 됩니다. 3년. 예. 야, 만만치 않은 일이네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은 이제 최소 기간이 3년이라고 보셔야 최소 되고요. 투자 기간 예, 3년.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년을 갖고 있을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마라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취지로 나온 거고요. 아예 처음부터. 예. 그다음에 이제 피트 린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주식을 해보니까 대략 한 5, 6년 차에 수익이 제일 많이 나더라. 네. 거기는 이제 한 5, 6년 정도 이제 얘기한 거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 회사가 좋아지고, 뭐, 그 다음에 이익도 잘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이러면은 주가는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정석적인 거죠. 네. 근데 그 정석이 실제로는 잘안 맞아요. 실제 주가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좋아지고 이제 실적 대비해서 가치에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그 저평가되어 있는 게 이제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되게 실망스럽잖아요, 사람이 기대했던 게안 되면. 그거를 이제 버티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도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로 접근했을 때는 기간을 3년 이상 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2차 전지 쪽 관련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답답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좋아지고 이런 조짐이 있는데 그렇죠. 주가가 안 오른단 말입니다. 네.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나를 실망케 하고 그렇죠. 내가 처음에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3년 내가 들고 가야지라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제 생각대로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네. 일단 당장 내 눈에는 이제 그 찍히는 숫자는 이제 기자에서 매일매일 마이너스 나는 게 보이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이게 또 마음이 확 바뀌어 갖고 그렇죠. 손절해야 되나 해서 손절하고 이러면 이제 투자로 시작했다가 이제 투기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런 게 늘상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 접근해서 큰 부를 일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거고. 반면에 이제 투기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시장 방향성,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니까. 뭐 추세에 따라가는 추세, 등등 이런 얘기들인 거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해서 보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명백하게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투기에는 이제 작용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제 기업이 좋아지고 있다,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만 투기 쪽에서는 이제 이게 주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좀 장기적인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주가는 이제 결국은 실적을 따라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그렇죠. 이제 가는 거고, 투기에서는 이제 실적뿐만 아니고 다 다양한 여러 가지 사항들 뭐 지금 이런저런 모멘텀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뭐 금투세라든지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라든지 뭐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요소들이 다양하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예,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변수들이 많으니까. 예, 예. 투자가 사실은 좀 심플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투자에는 인내심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믿고 인내하고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 부분이 어려운 거고, 투기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해서 뭐 내가 좀 탄력적으로 이제 좀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고, 네. 일단 이제 좀 투기적 관점에서 보통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걸 한 스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제 네.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기간을 네. 놓고 본다고 하면은 예. 예, 이제 주가 움직임을 계속해서 관찰해서 보면 이제. 네. 민주당에서 계속 말을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얘기는 뭐 약간 유해 쪽 갔다가 또 폐지 얘기도 잠깐 나왔다. 지금은 또 조용하대요. 예, 그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유해나 폐지 쪽을 얘기를 하면은 그날 꼭 2차전지가 많이 오르고 다시 이제 또 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 얘기 나오면 또 2차전지가 또 폭락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 결국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금투세에 이 해당되는 부분이 결국은 개인 투자자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금투세가 이제 도입됐다고 된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 프랑스 말로 이제 베타 콤플리라고 해서 이제 그런 현상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뭐 만약에 시장이 뭐 굉장히 뭐 계속 올라가고 우상향하고 그런다 그러면야 뭐 이를테면 금투세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결정이 날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시장 상황 보면은 금투세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 줘야 사실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민주당의 정치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오늘 뭐 작가님 모시고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모신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들어가면 물론 우리 박 작가님이 또 개인 유튜브를 채널을 가지고 이제 정치 관련된 부분을 두루두루 말씀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또 저희가 그 부분을 너무 여쭤보면 또 사실 오늘 저희가 한 시간 두 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금투세 일정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트럼프 얘기. 이제. 그러게요. 이게 굉장히 일단 기본적으로는 트럼프는 신재생 쪽 친환경 쪽에 조금 부정적이니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좀 안 좋.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생각은 딱 이건데.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렇죠. 처음에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늘 생각하던 대로 가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사실 딜레마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만큼이 반영돼 있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악재는 오랜 기간 노출돼 있는 악재의 경우에는 이제 악재가 실제로 이 발생했을 때 그게 네.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악재의 소멸로 받아들여져서 주가가 그 시점부터 이제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타 콤플리라고 예. 하는 이제 현상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그 베타 콤플리 말씀하신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예. 그 프랑스 이제 그 유명 투자자 분께서 그렇죠. 예, 하신 말씀이 이제 전쟁의 포탄이 들릴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 사전에 미리미리 이제 전쟁 발생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예. 주식을 막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전쟁 발생하기 전에 주가가 많이 쭉 떨어지다가 이제
전쟁이 실제로 딱 발발하면은 때는 이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그 재료가 이제 재료로서가 아니라 이제 실제 구체화되면. 구체화되면, 예, 악재가 구체화되면은 오히려 그게 바닥을 형성하는 이제 케이스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악재가 발생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호재가 발생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되게 좀 단세포적인 그러게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악재 부분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돼 있냐. 그다음에 호재 부분이 주가에 얼마가 반영돼 있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묵은 악재인 경우에는 실제로 악재가 이제 실현됐을 경우에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제 호재가 되게 이제 쭉 이렇게 널리 알려져서 이제 실제로 호재가 구체화되면은 그 호재가 발생하는 시점이 이제 주가가 고점을 치는 꼭지를 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재료가 이제 호재로서의 재료가 소멸되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같은 특히 예, 예. 예.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거 뭐 작년 가을부터 뭐 거의는 있었고 이제 예. 올해 4월 2일 정도에부터 이제 트럼프 리스크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 2차 전지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었기 그랬었죠. 때문에 예. 11월 6일인가요? 아마 7일인가 같은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대해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가 되는 분위기고요. 글쎄요. 예,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당선되니까 2차 전지 주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게 좀 이상한 현상이에요. 예, 오히려 그 여기에 이제 작용이 좀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좀 보는 쪽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또 헷갈려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테슬라라는 회사는 대표적인 전기차 만드는 회사고 친환경 쪽에 테마와 연결되는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CEO인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에 뭐 선거 참모 비슷하게 좀 전면에 나서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좀 둘이 서로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앞뒤가 안 맞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가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인데 저 사람이 뭔가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트럼프의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돈도 저렇게 몇 백억씩 선거 자금도 내고 할 정도인데 그 노림수가 혹시 뭘까요? 비즈니스 쪽으로만 이제 생각해서 접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 박 작가님. 예, 예, 제 생각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이제 개인 정치적인 소신. 아. 예,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트럼프 재선 하는 선거 이제 바이든하고 그 선거가 있었을 예. 때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되게 논의들이 네. 많았어요.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보도가 잘 안 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는 미친놈 이런 식으로 사실 분위기를 몰아갔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증거가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자기가 직접 주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에 미국의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뭐 저기 트위터나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페이스북 예, 예. 예, 같은 쪽에서는 트럼프를 축출했어요. 그렇죠. 아예 예, 예. 없애버렸죠. 예, 그거는, 재정을. 예. 그거는 이제 미국 그 수정 헌법 제1조가 이제 언론의 자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미국 건국 이념하고 사실 실제로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제 뭐. 트위터나 이제 뭐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이제 책임 있는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영향 있는 사람이 자꾸 하게 되면은 이제 예. 국가가 분열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그렇죠. 이제 막기 위한 이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는 이제 뭐 그런 관점이긴 하겠지만 네. 언론의 표현을 이제 지상 가제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한 정파의 지도자를 입을 막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 예. 보면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되게 반감이 컸던 사람이 그게 머스크였다. 예, 예. 그래서 머스크가 사실은 이제 자기 사재를 털어갖고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꾸고 이런 예, 예. 예. 그런 관점에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제 신념에 좀 연장선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도와주면 이제 경제적인 뭐 이득이나 혜택 같은 부분은 이제 따라오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뭐 장사꾼이니까 생각 좀 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예. 봐서는 그것보다는 네. 좀 이제 정치적인 신념 쪽이 저는 더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정 기업인이라고 그래서 뭐 온전히 뭐 기업 쪽의 마인드로만 뭐 세상을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니까 또 머스크 정도 되면 또 머스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혁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욕 많이 먹는데 지금은 성과가 나타나는 거 보면 결국은
비저너리라고 그러죠. 이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눈에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외로운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재선과 또 머스크의 그 이후에 그럼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같이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 쪽, 전기차 이쪽 산업은 트럼프의 재선 뭐 이런 거 관련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좀 그렇게까지 시장에 무슨 악재가 되고 주가의 악재가 되고 이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예, 예. 큰 영향은 좀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아무래도 해리스가 되긴 좋겠죠. 이제 트럼프 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훨씬 정책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되는 것보다 트럼프가 되는 게 악재이긴 하죠. 악재이긴 한데 네. 그 악재의 정도가 그동안 시장에서 너무 이제 과하게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과하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수정되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얘기인 즉슨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4월 2일부터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먼저 이제 언론 쪽에서 이제 연합뉴스 그 워싱턴발 오보가 하나 있었는데 네. 트럼프가 이제 미시간 랠리 미시간 선거 유세에서 내가 이제 당선되는 첫날 IRA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예, 예, 하는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저도 그 보도 본 기억이 예, 나요. 예. 네. 그 보도는 오보였고요. 아, 예, 정확하게 얘기 한 워딩은 이제 EV mandate is gone 해서 전기차 강제 규정을 철폐하겠다는 이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저하고 같이 이제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예. 투쟁을 해서 그 오보는 이제 오보임을 밝혀냈고 정정 보도를 다 요구를 해서 이제 네. 많은 부분 정정 보도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뭐 IRA 보증금 폐지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예, 예. 제하고 이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제 같이 힘쓴 결과고 어쨌든 간에 그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EV 맨데이트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전기차를 강제로 가게 하는 이제 규정이에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2035년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100% 가는 이제 네. 그게 EU 법으로 지금 통과가 돼 있는 맞습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스케줄 따라서 지금 쭉 가는 거고 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명확하게 유럽처럼 강제 아예 못 써 이건 아니고 배기가스 배출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제한을 두는 거고 네. 그 배기가스 배출하는 데 그 제한되는 부분을 맞추려고 하면은 대략 한 2032년에 이제 그때 65%까지 이제 전기차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23년 4월에 저기 바이든이 그 규정을 발표를 해갖고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 무렵이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고점을 친 1차 고점을 친 시점입니다. 2023년 4월. 4월. 예예. 예.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예 그때 조심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7월 26일까지 이제 랠리가 있었던 거는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다 올라간 게 아니고.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에코프로, 에코프로빔에서 소수의 종목들, 포스코 이런 쪽 예. 그런 이제 소수의 종목들이 이제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7월달에 랠리가 다시 한번 있었던 거고 네네네. 자세하게 그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좀 주변부에 해당되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에코그룹이나 포스코그룹 이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23년 7월이 아니고 23년 4월이에요. 그 고점을 장식했던 게 그 호재가 발생한 그게 고점을 장식하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베타 콤플레라고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 호재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흥분돼 갖고 쫓아가게 마련인데 네. 쫓아가서 사고 나면은 그게 이제 그 이후에는 이게 매수세가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서 그렇죠. 예, 고점을 친 그런 형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트럼프 당선도 좀 마찬가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그때 막 언론 보도하고 할 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언론 보도가 오버하고 있다 이제라고 뭐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이데일리스트 많이 말씀드리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언론 보도를 많이 믿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있는 거는 일부 좀 파신 분도 있으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살려고 생각했던 분들도 아구 지금 들어가서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 큰일 나니까 또 뭐 예, 주가 확 떨어지지 않겠네요. 그렇죠. 걱정들 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대선 결과를 보고 들어오자라고 이제 매수 시점을 늦추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고 미뤘더만 결과적으로 그때보다 지금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들어오기 좋은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니까 매수세를 좀 촉발하는 거기다가 이제 지금 대략해서 이제 금투세 일정이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면은 10월 25일 국정감사 끝나고
그다음에 11월 15일 이제 이재명 당대표 그 저기 1심 맞아요. 예. 예. 그 이전에 예. 이제 결정 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기사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늘어져 가지고 이제 금투세 법안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이런 이제 세법 관련 법안은 예, 예, 이제 예산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갖고 11월 30일 날 이제 자동 상정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초에는 적어도 결론이 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2차 전지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뺐다 꼼불리 악재가 소멸되는 예.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묵은 악재 두 개가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당선, 예. 두 번째는 금수세 폐지 이렇게 되니까 뭐 언제가 스타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상당히 좀 주가가 좀 불을 뿜을 수 있는 시점이 좀 도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2차 전지 업체들의 펀더멘탈 예. 쪽 어떤 실적이 뭐 개선돼서의 단기 어떤 그 해서의 반등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동안 2차 전지들을 업황과 관계없이 이렇게 짓누르고 있던 이 악재들의 손해에 따른 주가 반등.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 한 가지 좀 덧붙이면은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관련해서 예, 좋은 얘기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뭐 보면 뉴스는 되게 좋은 뉴스들이 예,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는 것 같은데 주가가 예. 안 오르니까 이제 예. 좀 불안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좋은 뉴스들이 지금 반응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 증시기관의 재료보다 이제 수급이 우선이다.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수급이 지금 못 들어오는 거죠. 못 들어온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 네. 두 번째는 금투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수급이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재료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러게요. 예, 그 이제 그런 수급 부분에서 이제 이 악재 두 개가 해소가 되면은 좋은 재료들이 이제 반영이 되니까 되고. 보통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과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까지 이제 좀 압축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이제 크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경향성들이 보통 생기죠.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캐즘, 2차 캐즘의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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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캐즘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의 상품성이 좀 부족했다.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뭔가 좀 이랄까.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제 확 끌만한 이제 그런 요소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좀 그거하고 좀 관련돼서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대중화되기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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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보조금을 받아도 사실은 셌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좀 다 해소되면서 이제 판매가 다시 이제 재개되는 이제 전기차가 다시 좀 잘 팔리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GM 3분기 실적 나왔을 때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전기차 판매가 늘었다라는 예, 것도 GM에. 예, 예, 예. 사실 GM이 전기차 만드나라는 생각도 얼핏 할 수도 있는데 아, 예. 그런 게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실 현대차 전기차 잘 팔린다 이런 얘기는 뭐 새삼스럽게 드리는 얘기도 아니기도 한데 저도 그 부분이 이게 뭔가 그냥 단순히라고 보기에는 내재된 함의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2019년에 네. GM이 이제 LG하고 이제 얼티엄 이제 셀즈 요새 얘기 나오는 얼티엄 셀즈 얼티엄 플랫폼 이제 얼티엄 관련해 갖고 계약을 맺었어요. 2019년에 네, 네. 이제 2019년에 계약을 맺어 갖고 그때부터 스타트해서 이제 그 원래 스케줄 발표는 2023년 작년부터 이제 이게 전기차 모델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24년에 네. 이제 되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네. 25년에는 이제 총 한 해에 100만 대 분량까지 생산하기로 원래 그렇게 계획돼 있었거든요. 발표를 그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 GM의 이제 메리바라 회장이 이제 실제로 인베스트 데이에서 그게 2021년 12월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지금 실제로 이제 GM에서 그 자기들이 작업을 해 보니까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는 전환 과정이 생각만큼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했었던 일정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가 다 늦춰져 있는 상태예요. 지연되고 있는, 늦어지고 있는. 예, 예,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GM이 3분기에 대략 미국에서 한 3만 대 뭐 이렇게 판 걸로 지금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연간으로 하면은 이제 3만 대면은 12만 대니까요. 네. 이제 대략 지금 한 20만 대 정도 파는 거예요. GM이 전기차를. 네. 원래 작년 20만 대를 팔 계획이었고요. 예, 올해는 50만 대를 팔 계획이었고요. 그러면은 원래 목표치에는 현저하게 못 미치지만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 100만 대를 원래 팔 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4년 목표치, 23년 목표치를 지금 24년에 달성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24년에 50만 대를 25년에 달성할 거고, 25년에 100만 대는 26년에 달성하겠죠. 그러니까 1년이 늦어지더라도 어쨌든 원래 세웠던 목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세팅되어 있던 부분은 그러니까 LG하고 같이 하고 뭐 이런 처음에 이제 21년 그때 인베스트 데이 때 발표했을 때 그 세팅 부분은 달라진 건 없고요. 하나 조금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원래 얼티엄 1, 2, 3까지 LG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티엄 4공장도 원래는 LG하고 같이 할 계획이었는데 그 4공장이 LG에서 삼성으로 넘어갔다는 것만 달라진 겁니다. SDI로. 예. 그러니까 막 GM 입장에서 너무 좀 LG의 좀 의존도가 너무 과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했었던 것 같고요.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누가 됐든 간에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지 한쪽에 너무 의존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LG 입장에서는 이제 GM이 빠져나간 부분은 사실은 포드하고 이번에 계약하면서 GM 물량. 아, 맞아요. 저도 사실 그 질문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포드 쪽 거는 원래 이제 튀르키예에 SK하고 같이 공장을 만들기로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애초에. 아, 근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되니까. 예.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SK가 좀 펀딩에 좀 문제가 생겨 갖고 저기 그걸 LG엔솔하고 LG엔솔 쪽하고 같이 해서 이제 튀르키예에 같이 공장을 하자. 라고 다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튀르키예에서 문제가 생긴 게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맞아요. 튀르키예가 지금 계속 근무 영향이죠. 튀르키예가 이제 정정 불황 상태이기 때문에 튀르키예 공장 짓는 거는 좀 거시기하지 않냐 해서 그 공장은 지금 폴란드에 짓기로 한 거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거고 이제 처음 얘기했던 거 비해 갖고 용량은 더 증가한 겁니다. 매출은 볼륨은 더 커진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폴란드는 뭐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안보 불안이 있다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도 결국은 어쨌든 거기는 지금 계속해서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는 데고 그 LG 엔솔의 이제 유럽 공장이 폴란드에 있으니까 원래 그러면, 있던 자리를 확충하는 거니까 그러면 터키에 이제 새로 터파각 하는 것보다는 LG 입장에서 훨씬 낫죠. 나누는 거죠. 리스크가 훨씬 줄죠. 비용도 줄 테고. 그래서 이제 GM 쪽에서 원래 이제 계획했었던 거 뭐 하고 못 들어갈 물량은 지금 이제 포드, 그다음에 이제 벤츠 이런 쪽으로 이제 다 돌려서 이제 계속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LG는 이제 고객사를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장점이 이제 다양한 폼팩트를 다 다룰 수 있고 이제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이제 그 양극재 조성도 이제 LFP라든지 이제 미드니켈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다양하게 좀 다양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뿐만 아니고 전기차용 배터리뿐만 아니고 이제 저기 그 ESS용 BESS라고 보통 얘기하죠. 배터리 ESS 쪽 ESS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BMS라고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시작까지 그것까지도 이제 지금 다 다양화하고 있어갖고 매출처를 그래서 이제 LG 엔솔이 역시 이제 이쪽에서는 좀 뭐랄까 최고의 베스트 기업이 아닌가 최고의 경쟁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고요. 예, 지금은 확실히 좀 그 전에 요번에 그 2000년대 2020년대 초반 그때 한참 2차 전지들 뜰 때 그때 소위 말하는 배터리 3사하고 지금 2년 지난 지금은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LG 엔솔이 확실하게 좀 앞서 나가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 그러니까 LG 엔솔이 처음부터 앞서 있었고요. 원래부터 예정 중이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의도 있다가 이제 IR 때문에 이제 금양 쪽 가서 이제 그쪽에 그 현장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막 해보니까 여의도하고 실제로 이제 현업 화학업계 현업 쪽하고 좀 괴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좀 오해와 편견 같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실제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와갖고 이제 전달해 주면은 이제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렇게 자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이 처음에 22년 뭐 요 무렵에 제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여의도에 그 펀드 매니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삼성 SDI를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동급으로 생각해요.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이 후광 같은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같아요. 브랜드 때문에 예, 있군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소비자들도 삼성이면 왠지 좀 먹고 들어가는 맞습니다.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펀드 매니저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다. 이제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네. 현업에서는 실제로 화학 쪽에서는 LG 화학이 삼성전자예요. LG 화학을 삼성전자급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각종 기술력이라든지 이렇게 업력이라든지 쌓아온 노하우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아, LG 화학은 정말 위대한 화학 기업이야 이렇게 화학인들은 오래됐잖아요. 예, 그리고 예. 화학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게 이제 여의도에서는 삼성전자만큼의 이제 LG 화학의 이제 위상을 인정을 안 하는 거고 이게 이제 LG 엔솔 쪽으로도 당연히 좀 넘어와서 처음에 이제 얘기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 좀 이렇게 이제 결정 권한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삼성 SDI지. 배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았고요. 처음부터 일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가장 압도적인 이제 선두다는 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가 뭐 그거는 이해할 수밖에 그거는 이제 뭐 명확한 거니까 이제 네.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벤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벤츠 물량이 CATL 물량 뺏어오는 거예요. 그건 더 의미가 있네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예, 예. 그 이제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제 벤츠는 사실 이게 옛날부터 이제 이 뭐랄까 엔진에 이제 자부심 있는 아, 뭐 럭셔리 브랜드의 예, 또 최고봉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뭐랄까 레거시가 있는 쪽일수록 이제 사실은 새롭게 환경이 변할 때 그러면 기존 것들은 이제 파괴적 혁신이 났을 때 기존의 레거시는 파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진짜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가 빨리 이제 지금 현대 기아 그다음에 GM 이제 이 그 기존 완성차 메이커에서는 전기차 전환 속도나 준비가 가장 좀 잘 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GM 한번 크게 한번 망해갖고 맞아요. 예, 그렇고요. 이제 금융위기 때 예, 그렇죠. 예. 예.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자니까 이제 레거시가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예, 레거시가 별로 없는 데들은 쉽게 전기차를 받아들이고 어차피 여기서는 승부 안 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온으로 가갖고는 예. 우리가 벤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현대차가 맞아요. 예,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로 가면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현대차 위상이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뭐 3, 2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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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고 그거는 이제 동일하게 보면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그렇죠. 중국이 이제 내연 기관차 단계를 뛰어넘고 전기차로 이제 힘을 강력하게 예, 밀어준 이제 전략이 사실 그런 맥락인 거고요. 이제 네. 그래서 벤츠가 조금 이제 후발 좀 뒤쳐져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벤츠가 전기차로 갈 때 처음에 CATL하고 손을 잡아갖고 CATL 배터리를 이제 벤츠의 그 고품질 비싼 전기차 예, 맞아요. 예, 이런 데 넣는 게 명백한 실패작 실패였어요. 그러니까 EQS, EQE 뭐 이런 모델들 이제 EQS가 한 대략 한 1억 8천 하거든요. EQE가 한 1억 3천 정도 하는데 거기에 품질이 떨어지는 CATL 배터리를 넣어갖고는 이게 얘기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인천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청라에 파라시스인가요? 예. 그 10위권에 있는 예. 우리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예.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CATL은 그나마 좀 내가 억셉트해갖고 이제 그래도 벤츠니까 예. 그래서 한국의 소비자들이 샀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불사고 보니까. 파라시스라는 덧붙여 배터리였다는 거잖아요. 이 벤츠라는 브랜드 때문에 믿고 산 거였던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죠. 예, 예, 예. 2022년 제가 7월 달에 이제 3프로 TV에 그때 처음 출연해서 이제 그게 지금 110만 조회수 찍은 이제 그걸로 제가 이제 유명해진 건데 유명해진 게 있는데 배터리 아저씨라고요. 예, 배터리 아저씨. 예. 그때 제가 그 벤츠 얘기를 했었어요. 벤츠 EQS 모델이 지금 새로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CATL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저거 이 초기에 이제 이 뭐랄까 자동차 유튜버들 같은 반응을 보니까 이거 되게 좀 실패작일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제가 22년 7월달에 했거든요. 보통 그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어디 거 쓰는지 얘기를 잘 안 한다면서요? 그 최근에 이제 좀 숨기고 그랬었죠. 이제 페레시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 근데 좀 뭐. 나한테 궁금해하니까. 그럼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벤츠지 뭐 예, 예. 벤츠가 뭐 전기 저 배터리를 뭐 좋은 거 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가 예, 예, 예. 그때 작가님은 예. CATL 걸 쓴다고 말씀하셨죠. 해서 예. 진짜 어떤 식으로 생각했었냐면 이제 결국은 전기차는 이게 배터리 성능이 결국 전기차의 품질을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좋은 배터리를 써야 이게 경쟁이 될 텐데 그렇죠. 이제 CATL은 LG 엔솔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품질이라든지 이런 면은 좀 떨어지는데
그 배터리를 벤처가 써서 저게 장사가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었고. 그 22년 7월 달에 그래서 이제 초기 반응들을 보니까 이제 자동차 유튜브들, 전문 유튜브들이 이거 망작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22년 7월 달에 했었고요. 실제로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안 팔려요. EQS가. EQS, EQ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뭐 계속해서 할인했었고요. 이제 1억 8천짜리 그거 사면은 이제 그랜저 값 한 4천만 원씩 할인해서 팔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다가. 했어도 판매 대수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2022년 때하고 2023년 때하고 판매 대수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예. 너무 이제 안 돼서 이제 그러던 찰나에 지금 이제 그 파라시스 배터리부터 해갖고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니. 벤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차 몇 대 덜 팔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벤츠라고 하는 이 럭셔리 브랜드 자체 브랜드의 가치 훼손이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갔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올해 2월 달에 벤츠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 CATL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이제 그 EQ 브랜드는 폐기하게 해야 되겠다. 폐기하고 이제 지금부터 다시 처음부터 새 출발해갖고 새로운 전기차를 우리가 이제 브랜딩 해갖고 내놓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28년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28년까지는 좀 그 전기차 시장에서는 좀 공백을 감수하더라도 완전히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풀고 다시 하겠다. 그 파트너를 LG를 택한 거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LG의 계열사 사장단들이 다 이제 그 독일 벤츠 본사를 다 방문한 거고요. 그때 이제 결정됐던 게 이번에 이제 나온 게 그 벤츠 쪽이 납품하기로 한 발표가 나온 게 그때 3월 달에 결정된 이미 게 구체화 된 거다. 그게 6개월 이상 걸릴 거네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걸려요. 이게 이제 검증 많이 해야 되고 화재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근데 일단은 벤츠가 그렇게 한번 큰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6개월의 시간에 이렇게 걸쳐서 검증을 했고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고 그러면 이 관계는 정말 큰 문제가 없는 한 상당 기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LG 엔솔 얘기가 좀 해봤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배터리 업체를 얘기한 거고 지금 사실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액, 그다음에 분리막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 2차전지 밸류체인 있는 다양한 그런 뭐 섹터들도 있고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의 재선을 계기로 해서 2차 전지들이 이제 악재를 떨쳐내고 이제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런 호재들이 이제 호재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요. 어떤 순서로 이번에는 접근하는 게 적절하냐. 이게 사실은 작가님한테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할 수 있는 주제 같아요. 제일 좀 쉽게 접근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이제 한국 시장을 거의 이제 이끌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 담당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그럼 뭐 그쪽도 화나시겠네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 결국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사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런 저 서플라이 체인 있는 회사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장주를 사야 되는구나. 부품을 사서는 답이 없구나. 하는 투자적인 생각. 측면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라고 결국 생각을 했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맡아 있는 이제 맞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 잘 나가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수주가 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공장을 두 배로 늘려라.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제가 이제 기업 방문 가면 이제 거기 IR 담당자가 되게 들떠서 얘기하거든요. 우리 삼성전자로부터 지금 수주 두 배 받아갖고 내년에 매출 두 배 늘어난다. 막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당연히 애니스트니까 이제 그 매출 두 배 늘어나니까 이익도 두 배 늘어나서 그럼 주가도 두 배 오르겠네. 이렇게 리포트 쓴단 말입니다. 뭐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은 이익이 두 배가 안 늘고요. 작년하고 차이가 없어요. 뭔가 대장은 잘 나가는데. 삼성전자가 마진을 깎아요. 아 단가 압력을. 시야를 하거든요. 코스트 이제 리덕션을 해버리기 때문에. 야 내가 너네 저기 뭐야 이게 발주량 두 배로 늘리니까 단가 낮춰야지. 이렇게. 그게 뭐 사실은 반도체만 아니라 자동차니 뭐니 딴 데도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를 사야 된다.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를 사야 된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가격 결정력.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라이싱 파워라고 이제 그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팩터고요. 그 가격 결정력은 결국은 갑을 관계에 따라서 이제 갑의 입장에 서야지만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려면은 소비자한테 직접 팔든지. 예, 소비자한테 직접 팔면서 자기가 이제 그 브랜드 파워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납품을 할 때 얘가 내 거 말고 딴 데서 살 수 못 사게 만들어야 돼요. 그 일종의 경제적인 해자? 해자.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산업이 클 거는 분명하지만 이 산업이 커 나감에 따라서도 이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고 방어를 하고 증가를 시키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이런 해자가 있는 기업은 되게 좀 드물 거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제 종목을 좀 찾으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배터리로 보면은 당연히 LG엔솔이죠. 예,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면은 머리 크게 쓸 거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반도체 이 장비 부품 이런 거 중에서 이제 뭐 크게 다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는 아니고 이제 자산 투자 자문사에서 이제 운영 본부장 매니저 할 때. 그때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서 제가 눈에 딱 들어왔던 게 리노공업이 있어요. 그 회사는 정말 주주환원 정책도 엄청나게 잘하고 약간 탈한국 정급 회사 아니냐. 예. 부품업체 치고는. 예. 그 리노공업은 제가 그때 4,000원에 샀어요. 지금 20만 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 예. 4,000원에 사서 제가 한 2만 원, 한 15,000원, 2만 원에 다 팔았어요.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수익률이 좋았던 건데. 그때 제가 이제 딱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리노공업이 납품처가 삼성전자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저기 대만의 이제 TSMC 이런 데도 납품하더라고요. 아, 이게 한 군데 의존하지 않았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장비 할 때 그런 회사가 없었어요. 예, 삼성 밴드는 삼성에 납품하는 애들은 삼성만 납품해야 돼요. SK하이닉스로 거래선 틀면 삼성 거래는 다 끊기죠. 그렇죠. 예, 그런 사례 저도 몇 번 봤었어요. SK하이닉스로 납품하는 애들은 SK하이닉스만 납품해야 되고 삼성에 납품하려고 하면 납품이 끊어져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에 납품하는 이제 한 부품이 있으면은 하나만 납품을 받다가 나중에 좀 지나고 보면 그게 납품처가 두 개, 세 개로 늘어나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많이 이제 수시로 발생하냐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 눈에 저기 그 뭐야 장비 그 설계도 한번 줘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기술 탈취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네요. 예, 예. 설계도를 더 줘봐라 하면 안 주면은 납품 끊으니까 좀 주잖아요. 주면은 그걸 유출해 갖고 삼성전자에 매년 많은 임직원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퇴직하는 누군가한테 그 설계도를 주고 그분이 똑같은 걸 만들어 와요. 삼성전자 사실은 그 장비 중에 S모 회사 있는데 그 회사도 사실은 그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의 핵심인 그 납품 업체하고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미반도체하고 그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싸워갖고 그래서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올해 초 막 이럴 때 이제 뭐 그 20만 원 가고 뭐 이럴 때 이제 30만 원 간다면서 이제 리포트 나오고 했을 때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금 한미반도체 TC본드를 안 쓰기 때문에 지금 못 만든다. 결국 삼성전자가 자기 자존심을 굽히고 그 한미반도체의 TC본드를 받았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올해 많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주가도 엄청 뜨었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차라리 삼성전자가 HBM 안 팔고 말지 그런 식으로 자존심을 굽힌 일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의 어떤 부진의 배경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경직성도 있는 거네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한미반도체 받아갖고 이제 HBM 만들었으면 좀 더 빨리 만들어갖고. 그렇게. 저 엔비디아 콜테스 통과도 좀 더 빨라지고 그런 있고. 부분이 또 있을 수는 있었을 텐데 그거는 죽어도 못한다는 거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위기를 통해서 좀 변화가 있어줘야 될 텐데 글쎄요. 그래서 이제 HBM 관련된 그 TC본드 장비는 그러니까 TC본드 장비를 한미반도체만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모하고 멍청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가 반도체 장비 담당이었으니까 잘 알죠.
SK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런 식으로 한국의 장비 업체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원래 처음에 이게 그 반도체 장비 중에서 전공종, 뭐 후공종이 있는데 이제 전공용 장비가 훨씬 이제 기술적 난이도가 그렇죠. 높고, 근데 우리는 이제 되게 좀 하기 쉬운 후공종 장비 단에만 쭉 몰려 있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처음에 이제 상장하고 할 그 당시 아 전공용 장비에서 지금 이제 훌륭한 회사가 나오는구나 해서 되게 각광을 많이 받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전자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삼성전자 납품은 다 끊겼고. 지금 SK 하이닉스 하면 다 납품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훨씬 더 클 수 있는 회사인데 못 크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비 쪽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의 이제 기술력을 보면 한국 업체들이 이제 미국이나 그다음에 일본이나 그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좀 실력이 처집니다. 사이즈도 작고 경쟁이 처지고 예.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예, 이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미 반도체 그 반도체 장비를 당연히 만들 수 있는 일본 회사나 미국 회사나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회사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미국 삼성이 차였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SK 쪽에서도 처음에는 SK는 이제 한미하고 그 HBM 그 TC 본드를 이제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솔밴드로 영원히 같이 가는 동맹일 거라고 그렇죠. 예, 파트너 형태로 처음에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국내 구조가. 지금 얘기가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하나 정밀 기계 쪽에 쪼개서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예, 머티리얼스. 예, 예. 예,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쩌면 또 당연한 생리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구매 부서의 이제 본부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밴드 쪼개갖고 이제 우리 회사가 계속 구매를 하면서 이제 가비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그렇죠. 그 역할을 함으로 해서 자기가 월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조직 생리상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2차전지 쪽에서는 그런 이제 소재단에서 이제 그런 형태의 슈퍼을 이제 네. ASML 같은 이제 네. 그런 형태의 좀 이제 지위에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 거고요. 그래요? 예,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양극재단의 이제 에코프리미엄. 배터리 만드는 데는 이제 LG 엔솔이 압도적인 1등. 그다음에 양극재는 에코프리미엄이 압도적인 1등. 이게 압도적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결국은 되게 자원 의존적인 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원을 얼마나 잘 채굴해서 가공해갖고 이제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느냐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거기에서 가장 앞선 회사가 포스코. 그래서 이 세 개가 제일 메인입니다. 그러면 흔한 말로 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엔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이 세 개 회사를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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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가장 장기적으로 해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골치도 좀 덜 아프고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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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가기에는 되게 편한 거고요. 근데 이제 LG 엔솔은 대신에 LG 화학을 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엔솔보다요? 엔솔보다.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81.82%를 예.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네. 이제 LG 엔솔이 시총이 거의 한 100조 가까이 왔어요. 엔솔이. 예, 예. LG 화학이 80% 갖고 있으니까 그 지분 가치만 80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지주사 할인이라는 이제 예 듣보잡 이제 예. 관행이 있기 때문에 관행 50%를 적용하게 되면은 40조잖아요. 그렇죠. 최소 40조는 LG 화학이 주가가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30조가 안 돼요 지금. 아 이미 한 30% 정도 저평가되어 예, 있는 상태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만 있는 갖고만 있는 것. 예 예. 거기에다가 LG 화학도 중요한 양극재 메이커입니다. 아 LG 화학도. LG 화학도. 예 예. 아, LG 화학 에코프로비엄만큼은 아니지만. 예 예.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저보다는 이제 현직에서 직접 이제 제품을 만들고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네. 정확하니까 이제 다 물어본 거예요. 제가 가서 그 이제 연구 본부장 하시는 분이 삼성 SDI 뭐 이런 쪽에서 이제 20년 경력이 있고 네, 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배터리 당연히 LG 엔솔이지.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당연히 에코프로비엄이지. LG 화학도 잘하지 이런 말씀을 하셔서 LG 화학도 잘하지.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걸 왜 안 믿냐고. 나 진짜 안 믿는 사람 이해가 안 믿으면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뭐 그 예. 코를 꿰다가 믿어라 예, 할 수 있는 예, 것도 예, 아니고. 예. 그거 저기 제가 그 IR하고 2020년 이럴 때 이제 막 아, 그렇다고 듣고 와서 얘기 안 들어 자꾸. 아, LNF가 제일 기술력이 우수한 양극재 사실 막 이렇게 막 우기시더라고. 그 LNF 주주분들이 막 모여갖고 이제 변호사 가지고 이제 막 고발한다고. 이 사실 입학된다. 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아시잖아요. 자기는 보통은 사람은 인간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제가 처음부터 딱 생각했었던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처음부터 생각한 거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도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를 통해서 에코프로 BM을 사는 게 훨씬 가격이 저렴했어요. 예. 에코프로는 거의 카브도 안 하고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지분 가치 해서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뭐 50% 이제 지분을 할인하면 대략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갖고 그 에코프로 BM 그때 현재 이제 거래되는 가격 기준에서 뭐 2조 원 정도다라고 하면 그때 에코프로가 시총이 뭐 1조 3천 이렇게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가 더 좋겠다. 에코프로 그러니까 BM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에코프로 BM이 제일 좋은 회사긴 하지만 이 에코프로를 통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사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에코프로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3년 에코프로가 제가 6만 원대 얘기했고 15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이제 25배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거고요. 이제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랐지만 에코프로 BM에서는 덜 오른 거고 동일한 맥락으로 봐서 이제 LG 엔솔이 제일 좋은 회사긴 하지만 LG 화학을 통해서 사는 게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거죠. 그러게요. 이거는 이미 한번 그 굉장히 이제 좋았을 때 경험을 해 보신 거기 때문에 같은 사례를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 반등 타이밍에서는 LG 화학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현을 해 보는 그런 투자 어떤 전략 그거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비 쪽에는 이제 PNT가 좀 그런 성격이에요. PNT. 저는 좀 낯서네요. 예. PNT라고 거기가 이제 쿼터 이제 만드는 이제 저기 롤트롤 그 이제 코팅 장비 만들고 뭐 이런 쪽인데 그 PNT 장비를 지금 3사가 우리 K배터리 3사가 다 써요. 아 그거는 앞서 말씀하신 사례를 본다면. 매출처가 다양하겠다라는 경쟁력을 그렇죠.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장비 옛날에 봤을 때 그 저기 리노공업하고 같은 그렇죠. 좀 이제 그거 그래서 보면은 이 장비 업체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이 뭐랄까 마진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은데 ROE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ROE나 영업이익률이 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압도적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매출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경쟁력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이 생기는 그런 거고 거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내 마진을 방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배터리 그다음에 또 양극재 같은 이런 소재 쪽 그다음에 이제 장비까지 쭉 살펴보셨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구체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차세대 소위 말하는 지금 LFP라든가 NCM 이걸 넘어서는 차세대 뭐 전구체 얘기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미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아, 이 회사는 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미리 한번 꼭 지금 뭐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쭉 워치를 해보세요라고 해볼 만한 그렇게 해볼 만한 그런 기업들도 좀 있습니까? 뭐 전고체 이런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잊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죠.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고 응극제 쪽에 결국은 이제 실리콘 함량을 많이 높여야 그래야지 이제 충전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를 좀 높이는데도 원래 양극재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이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양극재가 제일 중요한 거고. 양극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응극재 쪽에서도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실리콘 함량을 높이는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일하게 생산해서 다른 모든 업체에 공급받는 회사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노신소재라. 아. 그러니까 응극제 자체는 이제 이 실리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냥 화학 물질이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막 실리콘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응극제용 실리콘을 만드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를 말씀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포스코도 실리콘 응극제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경쟁 관계다. 이게 시장이 커지면은 또 누가 또 들을 수 있다는 그러겠죠. 거예요.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응극제 쪽에 실리콘 들어가면은 항상 꼭 필요한 게 이제 탄소 난투 CNT 분산제, CNT 도전제 분산제라는 되게 좀 긴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CNT 도전제 분산제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나노신소재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눈여겨 보시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이제
8대 종목이 하나 넣어놓고 이제 소액 갖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나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갈 생각을 하고 이제 보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두 가지로 좀 이제 구분해서 좀 제 생각에 좀 보셨으면 하는 게 이제 2차 전지는 되게 크게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예. 사실 뭐 이런 기업들 사실 여기 이제 장비나 장비 만든 애들도 그렇고 뭐 이제 소재도 마찬가지고. 네. 소재 쪽은 이제 원래 화학 제품 만들다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장비 쪽은 이제 특히 LCD 장비가 이거하고 좀 유사한 면이 많거든요. 예, LCD 장비 만들다가 이제 배터리 장비 좀 만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좀 넘어오는 애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사업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뛰어들면 그러면은 매출 확 생기니까 그렇죠. 그죠?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뭐 몇천억 단위 하다가 순식간에 조단위로 이렇게 이제 시총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제 조단위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이 뭐랄까 수주가 막 생기고 이런 애들을 먼저 발굴해갖고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많이 커지면 팔아버리고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 하나 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LG엔솔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제 이미 경쟁력을 확고하게 갖고 그렇죠. 있고 네. 이제 그 상태에서 뭐 시청도 지금 뭐 수십조 원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수백조 가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디게 가긴 하겠지만 이제 항공모함처럼 이제 꾸준하게 내 재산을 이제 뭐 연간 한 50% 정도는 성장시켜 줄 수 있지 않겠나 좀 길게 갖고 가시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두 가지 좀 나눠갖고 예, 좀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종목이 워낙 많이 있고 다양하고 막 같은 하나의 소재라 해도 거기에 뭐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사실은 테마성으로 엮여가지고 실체는 없는데 그냥 뭐 그렇대더라라고 해서 또 하는 것도 있고 예, 오히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물론 잠깐이겠지만 주가가 단기에 막 굉장히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일반 투자자분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관련된 전체적인 그런 흐름 같은 걸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혹하기 쉽죠. 그렇죠. 그런 예, 면에서 예. 봤을 때 지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일단 대형주, 그다음에 배터리에서는 또 누구, 그다음에 양극재에서는 예를 들어 누구, 장비에서는 누구, 그다음에 투자 전략도 선취매를 해서 좀 기다렸다가 주가 올라가는 걸 보고 뭐 매도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회사도 있겠고 아니면 LG엔솔처럼 뭔가 확실한 종목, 그러면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수익률은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이런 종목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길을 꽈면 못지 않나요? 네. 삼성전자 이게 뭐 20년, 30년 이렇게 네. 그냥 무던하게 갖고 가면 빌딩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쪽에서 이거는 내가 조금 마음에 한구석에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어, 약간 변수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 예. 명쾌합니다. 예, 투자의 공식 저희 오늘 첫 순서, 첫회 방송 2차전지의 뭐 베테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상징적인 존재시죠. 우리 박순혁 작가님 통해서 2차전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 내용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고 좀 걱정하시는 마음을 덜어낼 수 있다면 저희 투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존재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오늘 첫 순서 출연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